네, 안녕하세요. 루더빅입니다. 오늘은 내 맘제 코너입니다. 이제 오늘 제작물은 무엇이냐? 바로 점프도 가능한 BMX 로봇입니다. BMX를 탄 라이드봇인데 한번 보여드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많이 피곤하네요. 이제 겉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 발이 이제 페달을 밟으면서 움직이며 실제 자전거 원리대로 움직이진 않지만 페달 밟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과정을 똑같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점프는 이제 실제 BMX처럼 이렇게 통통 뛴 게 아니고 부스터로 점프하는 거기 때문에 좀 느립니다. 잘하면 날 수도 있어요. 부스터라서 나는 비행기도 가능한데 나는 것까지는 어쩌다 보니까 나는 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움직이면 페달을 밟죠. 그리고 자유점을 하자면 자동중심장치 서스펜션으로 이렇게 중심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1번 누르면 이렇게 점프를 하는데 거의 나는 거죠. 이거 나는 거 임. 와,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죠, 충분히. 근데 어차피 일어서게 돼 있어서. 몇 번째 버튼이었지? 앞바퀴를 드는 버튼이 2번이고요. 이게 너무 많이 들면 멈춰줘야 돼요. 우와! 3번 버튼이 이제 앞으로 쏠리는 건데 이렇게 바퀴를 이렇게 막 계속 들어서 달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할 건데 간단하게 얘 속도가 느린 거는 좀 무게도 있고 너무 빠르면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뒤로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과하게 이렇게 쏠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뒤로 쏠리는 경우에는 자동중심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까지 구현을 하면 외형이 너무 많이 망가질까봐 지금 장치를 많이 달아놔가지고 애초에. 자, 이제 이렇게 점프도 가능합니다. 슝. 우와, 와, 너무 뒤로 꺾어서 점프했네. 스턴트가 되는지, 이게 스턴트가 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돌아서. 와, 진짜 조금 점프한다. 이거. 부스터 달면 또 이제 제가 부스터 달아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스터 달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이게 빨라지는 것보다는 막 중심이 안 잡히고 막 왔다 갔다 막 미친듯이 난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퀴가 막 들썩들썩 거리잖아요. 게임 특성상 들썩들썩 거리는 걸 좀 조절하기 위해 뒤에 서스펜션을 달아줬고요. 앞부분은 달 필요 없더라고요. 뒷부분이 많이 점프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뒷부분에만 서스펜션 달아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래서 효율적이고 이렇게 여유롭게 자전거 페달도 밟고. 좀 쇼다리죠. 내가 쇼다리고 팔이 너무 긴데 이거는 뭐 외형을 그 자전거 외형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로봇이기 때문에 시중에 파는 막 로봇을 보면 그 기능에 특화되기 위해 좀 외형이 사람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봇 디자인은 그냥 간단하게 그 스모 게임이
스몰 로봇 게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모티브로 잡았고요. 왜냐면 걔들 이제 로봇 디자인으로는 네모하고 깔끔하고 이제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흔들리냐. 흔들려도 이게 여러분들 중심을 잡아주는 기능을 어디다 넣어줘야 되냐. 이제 맨 꼭대기에다가 둬야 되고, 그리고 맨 아래쪽에다 둬야지 이제 중심 잡을 때 완벽하게 이제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제 보시면 이제 로봇 몸통에 서스펜션 중심 장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 자전거에도 중심 장치가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서스펜션을 한총한 방향당 두 개씩, 그리고 아래에다 아래쪽에 최대한 아래쪽에다가 그리고 최대한 위쪽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만들 때에는 블럭을 웬만하면 가장 무난한 미디엄 블럭이나 라이트 블럭. 근데 라이트 블럭은 이제 좀큰 웨어, 그러니까 이거에 한이 정도 크기에 양쪽으로 좀더한 이거에 세 개를 배치한 크기를 만들었을 때는 좀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미디엄 블럭을 사용하지 마시고 라이트 블럭을 사용해 가지고 큰 외형의 물건은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디엄 블럭은 이제 이렇게 좀 크기가 이 정도 되는 메카닉이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 좀 작은 자동차 같은 게 무난하게 이제 서스펜션도 받쳐주고 다양하게 안정적이죠. 이제 달릴 때 안정적이더라고요. 라이트 블럭은 이제 가벼워가지고 막 들썩들썩거리는데, 미디엄 블럭은 이제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덜 들썩거리죠. 그리고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와리가리해? 이거는 달려주면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거 반대쪽으로 하면 이게 중심 잡힙니다. 중심 잡아주는 것도 본인 컨트롤에서도 많이 요하죠. 아쉽게도 이게 스턴트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는 것밖에 없어서. 이야, 야, 잠깐만, 2번 버튼 누를 거야. 안 돼. 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아, 잠깐만, 이렇게 와리가리 치면 안 되니까. 자, 1번 누르고, 중심 잡아. 안 돼, 안 돼, 넘어질 것 같아. 이게 자전거처럼 이렇게 핸들로 중심 잡잖아요. 그게 약간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핸들로 이렇게 중심 잡아주면 돼요. 실제 자전거처럼 작용되는 원리가 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달은 그냥 장식용이었습니다. 페달 장식용이어도 충분히 자전거의 느낌을 확실하게 내주고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바퀴는 좀더큰거 쓰고 싶었지만 얘가 옆으로도 커가지고 바퀴가 좀 커야 되는데, 이것보다 조금 큰 거가 이제 2번 휠을 썼는데 3번 휠은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크고 양쪽으로도 너무 벌어져 있고, 이걸 좀더 조절할 수 있는, 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 보니까 뭐 얇은 휠도 쓰던데, 이 정도 크기에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이 모드 제작자도 사용하는데 모드 제작자가 자체적으로 자기 부품을 만들고 사용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제가 한번 다운받아서 해보니까 자기가 부품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맞는데 그 부품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무게만 조정돼 있지 뭐 외형이 다르다 막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냥 무게 조정용 부품이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스크랩 메카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적어주세요. Do you fall?